언더에도. 네, 언더에 두세 가닥 붙여주면 섹시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엣지. 청순하면서 섹시하고 뭐 그런 느낌이 다 있네요. 네.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이번에는 승현 씨 차례네요. 어떤 아이 메이크업 보여주실 건가요? 승현 씨의 꽁꽁 메이크업입니다. 약간 귀여운 듯 하면서도 잘못 생각하면 좀 안 좋은 듯한 꽁꽁한 느낌. 승현 씨가 평소에 좀 꽁한가요? 꽁 할까요? 아니에요. 네, 승현 씨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승현 씨의 쌍꺼풀 라인이 되게 얇고요. 눈두덩이가 도톰하고 해서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번지는 눈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지속적인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안 번지게 꽁꽁하게 한다고? 네, 라인을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꽁꽁 묶어놓는다. 귀엽네요. 네. 진짜 근데 실제로 다른 멤버에 비해서 본인 아이 메이크업이 좀 잘 번지고 지워지나요? 전에 했던 멤버는 되게 눈이 시원하게 생겼잖아요. 쌍꺼풀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번지지 않는데 저는 속쌍꺼풀인데다가 웃을 때 애교살이 있어요. 그래서 웃을 때마다 눈꼬리 부분이 서로 만난다고 해야 되나? 밑으로 번지고? 네, 그래서 밑으로 많이 번지는 경향이 있어서 방지하기 위한.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눈 번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꽤 많으시죠? 네. 대부분이 그러시네요. 이런 비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네. 먼저 승현 씨도 쌍꺼풀 라인에 음영감을 주는데요. 네. 조금 짙은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부터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라데이션 해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까지 발라주시고요. 네. 한 번 더 묻혀서 쌍꺼풀 라인에만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더 음영감 있는 눈매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네.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이 눈 두덩이에 찍히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확실히 이 꽁꽁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는 좀 덜 번지나요, 승현 씨? 네, 데뷔 초기에 모르고 펜슬로 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아니면 젤 라이너 있잖아요. 이렇게 붓으로 떠서 쓰는 그런 걸로만 하다 보면은 조금 던지죠. 시간이 지나고 땀이 나거나 더우면은 이게 완전 팬더가 되어 있어서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지우게 되면 베이스까지 같이 벗겨지다 보니까. 그렇죠. 언더는 펜슬 타입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매를 좀 더 깊어 보이게 연출해 볼게요. 승현 씨는 눈을 떴을 때 위에 메이크업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언더 라인 쪽에 조금 강조를 해주는데요. 그때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눈이 진짜 커 보이네요. 네. 그쵸? 속쌍꺼풀을 가졌는데 되게 커요. 그 다음은 이런 골드펄을 이용해서 눈 밑에 약간 포인트를 줄 거예요. 앞머리에 여기 아까 그린 그 라인과 잘 연결되게 그라데이션 시켜서 색깔 예쁘네요. 이 라인을 그려놓은 이 밑에 펄 섀도우를 발라놓으면 이 라인이 내려오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라 씨처럼 이렇게 뚜렷한 쌍꺼풀보다 이렇게 속으로 쑥 들어가는 쌍꺼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다른 멤버는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아트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속눈썹 끝쪽이나 눈꼬리 쪽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깃털 같은 걸 잘라서 붙이거나 뭐 속눈썹에 펄을 묻힌다거나 하면은 약간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네요. 이제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살짝 볼륨감 있게 연출해 줄 거예요. 네,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제품은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무언가를 얹어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또 방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언더 속눈썹까지 볼륨감 있는 눈썹으로 이렇게 연출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네. 투명 마스카라를 손등에 적당량 이렇게 덜어주세요. 덜어주시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투명 마스카라는 코팅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번짐을 방지해주는데요. 이거를 그냥 속눈썹에만 바른다고 지금 여태까지 생각을 해봤잖아요. 네. 이거를 브러쉬를 사용해서 라인 그린 그 위에 발라주세요. 네. 위는 이미 리퀴드 라이너로 했기 때문에 굳이 바르실 필요가 없고요. 네. 언더 점막 부분에 여기다가 얇게 발라주세요. 요거 괜찮네요. 왜냐면 점막 부분은 이 눈에 촉촉한 그 물기가 항상 닿는 곳이어서 워터프루프 제품을 써도 솔직히 주기적으로 더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번질 수밖에 없죠. 승현 씨 이렇게 하면은 언더 점막도 잘 안 번
안 지워지던가요? 굉장히 괜찮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무대에서 뜨거운 조명을 받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네, 땀이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로 라인을 마감을 하게 되면 땀이 나도 어느 정도 지속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별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좋네요. 눈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전혀 없고 좀 조심할 거는 바른 다음에 바로 눈을 치켜뜨거나 오래 감고 있으면 이게 근데 마르기 전에 좀 뭉개질 수가 있으니까 마를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주의할 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남은 거는 여기 마스카라. 아래쪽에다가. 마스카라도 그 마스카라 솔로 하게 되면은 뭉치고 떡칠 수 있잖아요. 이미 마스카라 많이 해놨으니까. 네. 그리고 솔로 발라주면 코팅이 잘 되겠네요. 네. 여기 안쪽 면까지 꼼꼼하게 바르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러면 컬링도 훨씬 지속력이 오래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번지는 것도 막아준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승현 씨도 감사합니다. 블로거들이 따라해보고 싶은 메이크업에는 항상 이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곤 합니다. 눈매를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눈을 사각형을 만드신다고요? 아니 왜 동그랗게 잘 태어났는데. 저도 처음에 이 라인에 글이 썼을 때 실수한 줄 알았어요. 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오! 근데 잘했죠? 진짜 예쁘다. 3년간 비천만큼은 꼭 챙겼어요. 피부에 힘이 생기면서 원하던 피부가 된 것 같아요. 비쳐 제 피부의 힘이에요. 채워도 채워도 피부 갈증은 멈추지 않아. 홍삼오일 피부 보습력을 키운다. 세안 후 첫 오일 랑 레드진 매직 오일. 렌즈에 지친 내 눈에게 미안. 빼고 싶지만 미안.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수분과 98% 산소 전달로 안 낀 듯 맨 눈처럼. 아직도 눈에 미안해하세요? 원데이 아큐브 트루아이. 차가워진 날씨에 얼굴은 건조해지고 당기게 됩니다. 피지오겔 크림을 만나세요. 피지오겔이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생기있는 얼굴로 만들어드립니다. 165년 전통 피지오겔. 메이크업에는 항상 이분의 이름이 거론이 되곤 합니다. 네. 마지막 주자죠. 우리 구하라 씨의 메이크업만이 남아있는데 구하라 씨는 어떤 아이 메이크업 보여주실 건가요? 네, 구하라 씨는 눈매가 굉장히 동그랗고 커요. 그래서 귀여운 이미지를 약간 섹시한 버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눈매를 앞과 뒤의 공간을 활용해서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눈을 사각형을 만드신다고요? 네. 아니 왜 동그랗게 잘 태어났는데 굳이 사각형으로. 저는 태어나서 좀 처음 보는 걸 지금 봤어요. 뭐요? 저보다 더 동그란 이마. 옆에서 보니까 굴곡이 저보다 심해요. 그래요? 오! 반가 반가.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언더라인을 직선 형태로 만들어줄 거예요. 언더 중앙부터 시작을 해요. 네. 이렇게 중앙을 먼저 꼼꼼하게 메꿔준 다음에 네. 원래 눈의 라인과 반대 방향으로 그려줄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데요? 진짜. 이번에는 뒷부분을 살짝 메꿔줄 거예요. 아까 뷰리 씨 메이크업엔 거기를 화이트로 메꿨는데 블랙으로 메꿔주시네요. 그 다음에 위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밑에 라인과 연결되게 약간 과장되다 싶을 정도로 직선으로. 선생님! 진짜 네모잖아요, 이건. 저도 처음에 이 라인에 글이 썼을 때 실수한 줄 알았어요. 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완성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 정말 안테나 같은데, 그거 끝에 서 있는 거. 네. 그죠? 메이크업하고 더 예뻐지는 건 맞죠, 선생님? 네. 걱정이 돼서. 이렇게 되면 뒷부분에 이 삼각 지점이 생기잖아요. 네. 거기를 메꿔주는 거예요. 하라 씨 지금 반응이 좋아요. 정말요? 응.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눈꼬리를 만들어. 와. 오, 예쁘다. 예쁘다. 약간 배 같아요, 배. 그 다음에 앞부분에 삼각 지점이 하나 남았는데요. 곡선을 최대한 직선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 지점을 아이 메이크업 치고 이렇게 네모난 건 처음 봐요. 예. 블랙에 이 선감을 표현을 했다면 섀도우를 이용해서 면 처리를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블랙 섀도우를 포인트 브러쉬에 붙여서 끝부분에 날카로운 선을 약간은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 같은 경우에 섀도우를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음영이 살아나도록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예요.